주무시면 돼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상태가 좀안 좋네, 제가. 그죠? 목소리가. 변동성을 이길 종목을 매수하라. 그 얘기는 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G2. 미중 무역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이죠. 이벤트요? 그거는 저기, 우리 저기, 뭐죠? 운영자님한테 얘기하면 잘 해주실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들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지난 목요일 방송이 제가 1주 특강 때문에 못했죠. 그때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성격을 알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제가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의 그 부동산 업을 같이 트럼프하고 똑같이 하던 한국계 동포가 쌍벽을 가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그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을 제가 트럼프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자, 중국한테 일단 한번 처음에 일본은 절대로 안 건드릴 것처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한국을 먼저 선수로 탁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FTA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가서 가니까 이제 어디로 가죠? 중국을 또 터뜨립니다. 협상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시시껄렁하게 뭐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한번 찔러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는 협상을 하고요. 오늘도 또 미국 백악관의 경제위원 래리 커들러가 뭐라 그래요? 와. 잘 협상이 되면 관세를 먹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재밌죠. 지난번에 미국 그 트럼프 정부가 뭐 50억, 500억, 500억 달러를 25% 관세를 적용하겠다. 1300개 종목이 중국이 노발돼 버렸죠. 인생 이모장님도 어서 오세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 상무부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거기에서 나오는 대두하고 자동차하고 화공약품 네 종류 등 106개 종목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그랬더니 또 커들러가 백악관 래리 커들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 협상이 마무리되면 역시 뭐죠? 안 하겠다. 관세 먹이지 않겠다. 샤, 이런 뭐예요?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길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이 걸려든 거예요, 또. 그래갖고 뭐 뉴스에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최대 39조의 불똥이 터진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건의 중간재들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이런데도 끊임없이 저거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도 했듯이 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필요한 거를 강하게 끌어가기 위한 하나 쇼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무역 전쟁이 나오면 전 세계가 불황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쉬운 얘기인가요? 미국의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그렇게 진짜 할까요? 예, 행복 여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느냐? 저는 그러니까 아마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자꾸만 매스컴에 터뜨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장제스는 남북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그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얼른 와서 한국에 와서 사드 보복을 해제하겠다. 전면 해제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헛소리로 한 얘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상황은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 시장 변화가 역시 중국 쪽에서 그동안 고전했던 것들이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어제 청와대 얘기도 잠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의제로다가
남북경협, 요거는 아마 당분간 의제가 채택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봤습니다. 무조건 같이 좀 어서 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김정은이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 정말 핵무기 사찰을 받고 미국의 안전보장을 확약받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다면 그 의제를 꺼내지 않을까요? 꺼낼까요? 저는 99% 꺼낸다고 봐요. 물론 돼 있지는 않죠. 그죠? 선 조치가 핵무기 사찰이고 그것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이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금강산 개발하고 남북경협은 아마 개성공단 개장 문제는 물론 겉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것은 고도의 또 전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한번 가보는 거죠.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뭐죠? 선행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만 욕심내서 살 필요까지 없겠지만 한번 리스크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역시 템플턴의 식구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요즘에 이제 3월달이 되면 여기까지는 이걸 보고요. 그래서 현금은 시장이 이러니까 현금은 언제나 뭐죠?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잊지 말고 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는 종잣돈이 꼭 있어야 됩니다. 풀베팅을 하고 나서 돈이 없을 때는 정말 내 종목이 싸게 깎아줘서 다시 시장이 반등으로 갔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좋은 주식이 많이 깎아줬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우량 종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한테는 꼭 10% 내지 15%는 항상 보유하고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러면 길이 또 다시 좋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매년 3월 달이 되면 물론 이게 기업에 따라 틀립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산 법인이 언제냐 하면 12월입니다. 그럼 12월이면 3월 달까지 뭐가 나오지 않으면 3월 말까지 예, 감사 보고서 나오지 않으면 거의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돌아가지요. 자,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위기에 갑니다. 왜요?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 번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서 연시를 기다리는 거고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뉴스에 나온 것이 보면 수성, 우성 IB, 시그널 엔터, 엠벤터 투자, 파티 게임즈, CNS 자산관리, 감마노, 넥스지, 스틸파워, 플라워, AMI, FTNE, ESHD, 트레이스, 한솔인티큐브, TA, 카테아, 모다까지 지금.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서는 누구죠? A리츠, 한솔 PNS, 삼광글래스, 알보젠 코리아 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실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깡통으로 갑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업 보고서가 나오고 부실 기업으로 인해 증시 퇴출 위기를 겪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이런 종목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죠? 예. 그래서 스킨 앤 스킨도 있죠? 없어졌나요? 여기 뭐가 빠졌냐? 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죠. 유가증권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거죠. 요건 빠졌나요? 자, 아마 참고로 보시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5개 종목이 지금 스킨앤스킨이라든지 리캠이라든지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여러분한테 아픔을 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의 특징이 이거예요.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차트 마음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 꼭 감자탕을 먹게 되죠. 그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요. 그죠? 기업 분석을 해서 봐야 되는데, 돈을 버는지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봐요. 그냥 추천주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거나, 그죠? 차트만으로 보고 그냥 사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봐봐요. 돈을 벌러 갔다가 한 입에 털어놓습니다. 오성 LST 봐봐요. 오성 LST가 오성 첨단 소재로 이름 바꿔서 7대1 감자. 코스모 신세제가 5대1 5월 예정 감자. 그런데도 지금도 사요. 5대1 감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거다 털려요. 팔고 도망가라 그래도 안 해요. 이미 공시가 돼 있는데. 이럴 때가 뭐냐면 그 전에, 뭐죠? 그 김재섭 씨가 했던 프로이젠인가요? 2대1 감자가 돼 있는, 예정이 돼 있는데도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우성 치면서 상한가에 먹으러 가더라고요. 결국 감자가 딱돼 보니까, 아니, 100% 올라가면 뭐하면 감자 2대1 감자여 버리면 그냥 다 털려버리는 건데. 본전은 무사하고 또 떨어져 버리면 손실이 어마하게 커지는데, 사람 산다는 거죠. 삼북토건 10대1 감자, 메디플런트는 감자하고 상장 폐지됐다가 우회상장으로 이름 바꿔서 하택이 나오고, 대한조선은 5대1 감자, 또 5대1 감자 두번 했죠. 행남자기 10대1 감자, 리캠 7대1 감자, 예? 지능기업 2대1 감자, 현대상선 5대1 감자, STX 10대1 감자, CNS는 5대1 감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실기업을 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만 분석만 하고 공부만 해서도 벗어나기만 해도 여러분은 예? 손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왜그 많은 2000개 종목 중에서 꼭 부실이를 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팔자를 고치는가요? 그렇지 않죠. 투자는 좋은 종목으로 해도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것이 투자입니다. 그죠? 내가 좋은 종목 있는데도 참지 못해서 손실 나기도 하고, 또 빨리 잘라서 별로 먹어보지도 못하고요. 또 손실 갔다가 올라갈 걸 갖다 미리 잘라가지고 못 올라가게 만들기도 하는 게 주식 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부실 종목을 산다는 거죠. 더군다나 부실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서 감자탕을 먹게 되면 수익을 다 반납해버리고 또는 깡통을 내버리고 실제 그런 것이 우리 유료원이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은 물론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걸 보기 전에, 차트를 보기 전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자,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데가 어디냐면 금융주들입니다. 은행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그것은 그나 그 사람들의 영업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예대마진의 차이로다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은행업이로 금융업들이니까 그것을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에다 해놓고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다가 이자하고 공제한 차익을 갖다가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예,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예금 만기가 돼서 돌아왔을 때 돌려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짓은 절대로 안 하죠. 그건 은행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파생상품을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려면 다트를 들어가서 열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 몰라도 기본적인 걸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태산 LCD가 키코 파생상품 만들었다가 상장 폐지됐고요. 무아기는 역시 또 파생상품 만졌다가 차기에 누구죠? 예, 네, 참이슬을 꺾겠다고 굉장히 멋진 일을 벌리겠다고 돈을 잘 벌어서 지방의 소주 업체가 드디어 참이슬을 이겨서 내가 멋진 중기업으로다가 크겠다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했다가 돈이 벌리니까 얼마나 멋지게 갔나요?
돈이 벌리니까 파생상품 만졌다가 비상장 기업 주식 샀다가 지금 손실이 나면서 주가가 영업이익이 뭐요? 부실 기업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는 거죠. 실적 부진을 가면서 파생상품 만졌다가 돈을 이루니까 실적 부진을 갔죠. 왜 위대한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또 봅니다. 지금 시노펙스가 또 파생상품의 손실이 커졌습니다. SK텔레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죠? 최태원 회장이 수천억의 손실을 봐서 결국은 예, 횡령까지 하다가 어떻게 됐죠?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 그럼 부실이를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부실이를 또 사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죠? KNC 글로벌입니다. 제 우리 위원회 친구분이 어떤 정보를 받고 예, 매수했다가 여기서 그죠? 상한가를 했니? 뭐 차트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없습니다. 상한가를 가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가면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샀는데 정말 맞나 보다. 아, SK그룹. SK그룹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 SK그룹 아까 요거 SK텔레콤 사장 최태원 회장 이런 거고요. 자, 이것이 SK 그 저기도 그랬나요? 지주사도 그랬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호재가 있다는 말에 이 사람이 상한가를 한번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거 맞는 건가 보다. 그래서 긴가민가 그래도 상한가 한번 갔으니까 긴가민가 했대. 두 번째, 그죠? 예. 두 번째 이제 조정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정보 받은 게 틀렸어. 그러니까 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별로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상이 나가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그러다가 다 갖다 몰빵시킵니다. 실제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템플턴도 너무 잘하는 게 왜 그래요?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몰빵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깡통나는 거예요. 왜 깡통날까요? 올라가죠. 상 먹으면 이제 또 상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정보 받았는데 너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자기도 몰빵 이제 몰래, 아, 조금만 사봐. 그런데 그냥 몰래 왕창 질르죠. 여기까지 나가면 신나서 이제 그랬다고 돼요. 잠시 어느 척 하더니 자꾸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안가로 딱 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설마 그래도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 하한가 떨어서 설마 안 갈까? 또 가겠지. 기다려보자. 아, 또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50%가 빠져버리니까 1억을 받다 몰빵했는데 50% 빠지니까 어때요? 팔아요? 두려운 마음에 이 50%를 못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도 전화해서 빨리 팔라고 그랬더니 예, 우리 위원회한테 제가 빨리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빨간 딱지 열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그거 마시고 있어. 야, 빨리 팔래. 우리 전문가가 큰일 난대. 빨리 손절하래. 결국은 깡통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기업을 보면요. 그때 당시 제가 복사하는 겁니다. 정지당했죠. 지금 정지당한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죠. 이게 매년 3월 말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상장법인이 12월 결산이면 3월 말에 나오고 6월 결산이면 또 다시 언제 나와요? 또 9월 말에 나오고 9월 결산이면 다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다 12월 결산이죠. 가끔씩 6월 결산도 있고요. 9월 결산도 있지만 거의 12월 결산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이렇게 못 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이것조차도 보지도 않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감자탕을 먹는 거예요. 감자탕을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장 폐지까지 되면 어때요? 상장까지 폐지까지 되면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 점에 또 이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 부실 종목으로 차트만으로 매수하다가
감자당하고 결국 성장 폐지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들여다보라고 해도 이걸 안 들여다봅니다.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아무 이상 없다? 그거 누가 장담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2000개 종목 중에서 좋은 거 골라서 사도 돈을 벌기가 힘든데 꼭 부실 기업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감자를 당해서 아찔한 일이 벌어지고요. 돈을 다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종잣돈을 잃게 되면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가 안돼 있으면 특징이 뭐죠? 몰빵 투자하거나 질르기 잘 좋아합니다. 트레이더 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질러 질러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갖다 막 질러버립니다. 진짜로요. 안 조금만 사라고 그러도 막 5천만 원, 몇천만 원씩 질러놓고 절절절절 맵니다. 먹으면 다행이고 안 먹으면 뭐예요? 자기가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해요. 어느 분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여러분이 보고서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돈 벌어준다고 가서 들어가서 저한테 대고 잘만 가네, 잘만 가. 시뻘건데 잘만 가네.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참 걱정된다. 그래서 매년 이 장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바로 부실 종목을 장기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거의 90%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자로다가. 그러다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계속 하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죽으려고 스텝 밟는 것은 못 말려요. 명철이. 그거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죠. 이것 자체도 있죠.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있는 회원들도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그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는 것조차도 빨간 딱지 붙은 거 먹어야 돼요. 이것도 보는 것조차도 자기는 관심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유리원들과 같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주겠습니다. 잘 공개 안 했던 건데요. 자, 보시죠,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무슨 얘기죠? 거치식과 정시 투자 수익률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엑셀로다가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물론 그 자료는, 자세히 상세하게 돼 있는 것은 따로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거를, 기간별로 나눠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자, DB손해보험. 얼마죠? 3년 거치 34%. 3년 적립. 이걸 엑셀로다 다 정리해가지고요. 저한테 보낸 자료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다시 13년부터 17년까지, 8년부터 17년까지, 1998년부터 2017년 12월까지를 이렇게 실제로 엑셀에다가, 그죠? 시장 가격을 정해가지고 다 수익률을 계산하고 일일이 다 계산하게끔 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별도로 보유하고 이걸 요약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34%, 적립식 11%, 52%, 적립식 22%, 89%, 67%, 506%. 삼성전자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는 별볼일 없죠. 그래서 옛날에 중형주로 갔을 때만큼은 수익률이 좋아요. 대형주로 갔을 때는 수익률이 나쁩니다. 그죠? 또 SK 하이닉스도 보면 3년, 5년, 그죠?
10년까지 보면 여기 5년부터는 누가 앞서요? 하이닉스가 앞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고 하이닉스도 투자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가 대번이, 그죠?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오세요. 과거에 10년이 넘어가서 보면 그때는 하이닉스가 별 볼 일 없었으니까 하이닉스를 투자한 사람이 10년부터는 우리 삼성전자를 수익률을 압도하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말고 하이닉스를 투자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죠?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5년까지는 이제 누가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죠? 예. 또, 과거에 오래 지났을 때는 삼성전자가 중형주에 있을 때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지만 지금 대형주로 가가지고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시뮬레이션 봐서 대형주하고 중형주를 수익률을 11년 동안 수익률을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시뮬레이션을 공개했을 때도 어땠어요? 대형주가 중형주의 수익률을 못 따라옵니다. 2017년은 당연히 대형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형주가 중형주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료원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투자를 그렇게 설명해 준 건데, 그죠? 템플턴은 오히려 그것이 투자자한테 좋지만 또 이런 걸 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오해가 생기고요. 자, 이런 얼마나 그 삼양식품도 보면 엄청나죠. 삼양식품이 지금 이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꾸준히 보면 고용도 같은 경우 어떻게요? 10년까지 고용을 두면 자그마치 10년 거치가 1438%입니다. 이런 거 쭉 보면서 제가 다 이거 이 종목들이 지금 여기서 삼천당지약, 삼익THK, 삼화왕관, 대한약품, 고영, 삼양식품, 하이닉스, DB손해보험. 여기서 없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는 제가 추천을 잘 안 했고요. 한국전력 역시 잘라서 없고요. 농심도 역시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를 했으니까 없습니다. 농심을 그러면 10년 지나서 여러분이 제가 농심을 팔아다가 삼양식품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다 증명이 됩니다. 자, 농심을 10년 전에 내가 사서 지금까지 뭐죠? 거치식으로 들었으면 정확히 적립식이 36%고 거치식이 85%입니다. 템플턴이 왜 농심을 사지 말고 삼양식품 사는 이유는 10년 거치를 했으면 533%입니다. 농심은 얼마요? 85%입니다.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자, 이런 오해 자꾸만, 예, 템플턴이 얘기한 것이 무슨, 예,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뭘 사고, 뭘 사지 말라, 이랬던 건데, 사람들은, 당연히, 부동산보단 당연히 좋죠. 어떻게 부동산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건 이미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누구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유명한 서울에 있는 요즘 은마아파트하고 또는 개포동 주공 25평 2006년에 얼마요? 2006년 15억 5천만 원 갔다가 지금 아마 재건축 들어가서 16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팔아다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개포동 주공을 15억 5천에 2006년에 팔고 32평 5억 5천을 빼다가 에? 100% 팔아다가 에, 10년 전에 산 거 그걸 만약에 15억 5천 할 때 5억 5천을 분당으로 가서 5억 5천을 사고 10억을 빼다가 여기다가 샀으면 삼양식품에 샀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10년 딱 2006년에 2016년에 왔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533%입니다. 그러면 10억이 얼마입니까? 53억이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 들어가서 15억 5천이 30억이 간다고 해도 역시 부담금 들어가고 뭐고 들어가면
그렇게 볼까요?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장기투자라 장기투자라는 얘기를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못 참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흔들려요. 당장 떨어지면 흔들립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이 안에 뭐 10년, 20년 지나갔을 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진장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릭시트가 어떠니, 뭐 브릭시트가 어떠니, 그럼 뭐죠? 리먼 사태가 어떠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아, 템플턴은 누구 닮아갑니다. 누구요? 예. 왜 주식인가 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해봐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라? 이걸 팔아다가 뭘 사라? 어떤 거 팔아다 어쪽으로 사라? 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또 코덱스 레버리 좋아가지고 영화 살라고 아우성 치잖아요. 내가 그래서 코덱스나 그 다음에 타이거 이런 거 사지 마라. 정말 개별주기 종목이 돈을 잘 버는 걸 사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다. 이래 알려줘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고 뭘로 갔죠? 그냥 가서 무슨 코덱스 레버리니 뭐 코덱스 뭐 그 다음에 뭐 ETF니 뭐 산다고 아우성 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개별 종목 좋은 종목을 사서 가면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빨리 급하게 벌었다고 진짜 엄청 벌었나요? 이렇게 벌든가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자료들을 다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흔들려 버립니다. 단기로만 하려고 사람의 성격이 단기로만 하는 90%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10% 사람들이 장기로 투자해서 이걸 보면 돈을 벌 수 있을 밖에 없고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가 유한양행을 벌고 부자가 됐고 또 동국제약의 28명의 가족들이 동국제약에다 사놓고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다 부자가 된 이유가 이걸 보면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더 한다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감자당하고 깡통당하고 좋은 종목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살라고 그러면 꾸준히 모아가면 되잖아요. 은행에다 적금하면 이렇게 돈을 벌어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주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주식이 없나요? 그죠? 세아이파파님도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주식이 없나요?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다 있는데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는데요. 이 상세한 자료가 만들어진 자료가 있지만 그게 엑셀로 만들어진 자료가 별도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만들어서 지난번에 공개했던 것은 제가 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는지 그죠?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 때 자, 잠깐만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여줄게요. 10년을 한번 투자해봤습니다. 코스피 100종목을 그냥 무작위로 100만원씩 담고 10년을 11년을 들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0? 이거 아니요. 지난번에 뭘 보였죠? 요거는 지난번에 뭐죠? 10년 동안 대형주 코스닥의 1등주부터 10등 종목을 500만원씩 담고 주무시고요. 2006년 1월 2일 날. 그 다음에 코스닥의 1등부터 10등까지를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였을 때 작년에 그래도 코스닥의 상승세가 대형주가 올라가서 187% 났지만 코스닥은 1091% 났다고 그랬죠.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1091%. 그냥 500만원씩만 사서요. 그냥 코스닥에
그래야 1억 여기다가 5천만 원을 두고 11년 구만 그냥 주무시고 있었으면, 저축했다 생각하고 주무시고 있었으면 얼마요? 1억을 투자했으면 천만 원씩 10종목 사서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이 11억이 그냥 돈을 봅니다. 너무 쉽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인플레가 있으니까 어떡한다? 주식은 갈 수밖에 없다. 좋은 종목만이 아니잖아요. 리문백이님, 아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만 해본 거잖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과 하락은 동전의 양면이다. 주식시장에서 행운을 갈구하는 투자자라면 불행도 자기 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업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행운이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파스테르가 얘기한 거죠. 도박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법이죠. 그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큰 실패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에 벌어놓은 수익들을 다 잃어버리고 원금까지 날려버립니다. 확률과 운에 의한 수익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절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수익은 철저한 분석과 계획하에 관리해서 나온 수익이지, 그죠? 최근에 우리 유리원 친구분이 무슨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시죠. 간만우입니다. 아까 간만우가 어떻게 돼 있죠? 간만우가 뭐로 돼 있나요? 간만우 부실인가요? 간만우 어디 있어요? 간만우, 코스닥의 간만우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정지되어 있죠. 자, 실제로 여기다가 간만우가 가니까 정지됐죠. 여기서 천만 원을 투자했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100%. 우리 실제 위원도 템플턴 몰래 여기다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갑자기 숙제 검사를 하라고 해서 계좌를 보내오라 그랬더니 이걸 사 있어요. 제가 추천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여기 올라가서, 아, 전문가님, 뭐죠? 이거 좋은 통신주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번 100만 원만 투자해봤는데 여기 100% 올라가니까, 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사려는데 제가 몰래 샀습니다. 부실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먹고 나오겠습니다. 실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1000만 원을 담았죠. 얼마나 1000만 원 벌고 또다시 100% 또 올랐을까 또 1000만 원 벌어서 2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더 많이 볼 줄 알고 붙들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정지돼서 2000만 원 버는 건 그만두고 1000만 원 원금까지 다 날리게 생겼죠. 근데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실을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예? 한 번만 여러분이 봤어도 안 사면 되는데 또 이게 뭐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꼭 그죠? 돈 못 버는 기업이 급등을 잘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은 급등을 잘 안 해요. 꾸준히 가죠. 오늘 어떻게 되는지 시장은 저는 아직 안 봤는데요. 떨어뜨렸나요? 00 예, 16% 올랐네요. 그 201 좋은 종목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삼천당 제약. 아유, 또 올라가네. 아, 얘가 무슨 상한가를 갑니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사서 그냥 꾸준히 들고 간 거예요.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요. 굳이 가서 어디 가서 사죠? 아이, 그러지 마요. 급등으로 먹어야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까? 급등 빨리 먹어야지.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죠? 지금 손에 있는 현금이 아니라 성장 기업을 식별할 줄 아는 투자의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며 역량을 키우는지,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멋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가상의 미래만을 위해서 현재를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급히 먹어서 빨리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다 대부분이 일어버립니다. 어떤 분이 또 제 방에 종목 진단을 와놨는데 예, YG 플러스에다가 얼마? 정말 이럴 땐 답답합니다. 여기다가 8천만 원을 몰빵해서 예? 5천만 원 이상 손실 보고 앉아있고요. 아빠는 주주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좋은 종목 시장이 떨어지건 말건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잖아요. 좋은 종목 들고 한번 저축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3년인가 5년인가 한번 들고 가다 보면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 어때요? 아, 5년이고 10년이고 들고 가면 안 되나요? 자, 동국제약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걸 얼마? 예. 30년을 들고 가서 무슨 일이 벌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자고요. 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세상에 아마 거의 없습니다. 다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이게 10년 지금 10년 전에 들고 와서 지금까지 가면 무슨 일이냐고 한번 보자고요. 그냥 저축해놨습니다. 은행에다 나 저금 안 하고요.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여기다 그냥 예 그냥 묻어놨습니다. 실제로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17%입니다. 천만 원 담았더니 예? 4,1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1억을 담았으면 예? 4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쇼를 다 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2015년에 제가 이거를 동국제약하고 나는 어부님도 어서 오세요. 동국제약하고 뭐하고 비교했죠? 제가 개포동 중앙아파트 25평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여기서 얘기했더니 이걸 샀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그러는데 동국제약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그 저기 동국 뭐죠? 저 개포동 중앙아파트 비교 분석할 때 내가 여기서 보고서 얼른 샀지요. 그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떨어졌죠. 근데 지금 또 뭐예요? 또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때 저한테 얘기했던 일이 실제로 이분이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죠?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44% 벌고 있습니다. 하나도 까먹은 게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40%가 빠졌다가 가더라도 지금 44% 벌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에? 아, 시장이 뭘 얻건 뭘 말거나 그냥 들고 왔으면 400%. 와. 근데 그냥 이것만 떨어졌다면 난리 나죠. 아유, 저거 큰일 났다. 무슨 큰일 나. 좋은 기업인데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돈이 왜 많은 거예요? 아, 현금이 얼마야? 600억이 넘는데. 그죠? 아, 현금 흐름을 딱 보면 벌써 얼마야? 기말 현금이. 631억이나 들고 있어요. 야, 진짜 알짜 기업이네. 왜 돈을 이렇게 잘 버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묻고 가만히 있으면 그저 떨어지건 올라가건 이제 알아서 지가 인플레이가 있으니까 올라가면 돈 벌면 되는데 그냥 자르느라 아우성 쳤지요. 그죠? 아이고 어떡하냐. 시장이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우성 치고 오늘은 또 어제는 떨어졌다가 아프다가 오늘은 또 샥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 그랬다가 그죠? 아이고 저거 죽겠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그냥 당장 무너질 것 같이 끝날 것 같아도 또 올라오고요. 미국에서 뭐 오늘 또 예, 그동안에 IT가 그냥 IT가 엉망으로 만들었다가 IT 오늘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종목들이 오늘도 IT가 또 그동안에 또 반등 시작하고 다 이게 다 뭐예요? 아, 뭐 돈 버는 기업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들고 가면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최소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 성장 15% 넘는 성장 기업에다 자녀 계좌도 만들고 자기도 만들고 돈을 버는 대로 정시 투자해서 미래를 뭐죠? 꿈을 꾸면서 살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11살부터 무려 88세까지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아내가 할 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다. 그냥 ETF 사가지고, 아니, 인덱스 펀드를 사서, 인덱스 펀드를 사서 죽을 때까지 투자하라. 그러면 걱정 없이 산다. 왜 그랬을까요? 주식에 대해서는 주자도 모르고요. 그죠? 종목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든 워런 버핏은 주식을 사겠지만 자기 아내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니까 최소한도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려면 인덱스 펀드라도 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예? 또 여기도 다 인덱스 펀드나 ETF 사는 사람 수두룩하지요. 아,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있으면 기업을 사야 되는데 개별 종목 안 삽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니 ETF 사느니 개별 주식 사라. 왜요? 업종 섹터 사 지수를 따라가는 게 ETF고 증권사 돈 벌어주는 건데 그거 안 사면 개별 주식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사람들은 근데 모르니까 아까 시뮬레이션을 보여준 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왜 그걸 사야 되는지를 제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뭘 사지 말고 뭘 사라 그러면 저는 오해만 많이 받죠. 그죠? 다른 사람이 이걸 추천할 때는 제가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나는 이걸 시뮬레이션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100번 났죠. 그러니까 누가 버핏이 자기 아내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니까 당신이 주식을 추천하려면 뭘 추천하겠습니까? 당연히 인덱스 펀드 사라 하잖아요. 주식은 몰랐을 때는 그래도 시장 추세를 가는 것은 뭐죠?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늘어난다고 캠피에서도 뭐라 그래요. 주식은 절대로 조정하고 또 가는 거 조정하고 또 가는 것이지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 왜? 거기는 인플레가 붙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역으로 이렇게 했죠. 제가 중학교 때 쌀한 가마가 2천원 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인플레가 돼서 100배가 올라가서 20만 원이 넘습니다. 마찬가지 주식이 지금 끝날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도 또 자녀 때도 끊임없이 인플레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버핏이 자기 아내한테 최소한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라서 하면 수수료가 싸니까 절대로 깡통 낼 염려 없고 먹고 사는 노후 보장은 최소화는 되겠다. 그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주가 상승과 하락은 어떤 동전의 양면이냐 보면, 자, 보시죠. 이거 봐죠.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야, 엄청 떨어졌습니다.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이 나눠졌죠. 우리 유리원이 8월 달에 제가 런칭 방송 끝내고 나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주식 왜 사야 되는가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랬더니, 아, 실적이 좋아요? 아, 사실은요, 제가 휴원스 글로벌, 휴원스 두 종목 다 들고 있는데, 만약에 합친다면 어디로 합치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주사보다는 개별 종목이 더 낫겠죠. 휴원스로 합치시죠. 실제 그랬던 일이고요. 그죠? 꾸준히 가서 지금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주가 떨어지는데도,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얘는 올라가죠. 주가 폭락하는데 여기 본전 찾겠다고 주식 물타기 하면 여기 와서 죽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정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은 또 어디 사이트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엄청난 매수를 한다고 그래요. 바닥을 칠 때까지도 계속 매수한대요. 한 종목 갖고. 어떻게 될까요? 10중 팔고 여기 와서 바닥에 와서 손실이 너무 커져서 항복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 때 사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불타기래 여러분이 불이 붙어서 돈이 더 커지는 건데 전부 거꾸로 하고 있죠. 번전 줄 거야. 더 사면
평균 닦아가지만 한복만 올라오면 글쎄 본전 줄 거야 샀더니 올라가는 주가가 또 떨어져. 아니야 여기서 또 물타기 하면 본전 줄 거야 또 사, 또 떨어져. 아니야 조금만 더 사놓으면 한 번만 상한가 쳐주면 본전 찾을 거니까 본전 찾으면 팔아야지 또 삽니다. 또 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데도 계속 사고 싶죠. 그죠? 또 봅니다. 이게 뭐죠? LG전자. 실제 있었던 일이죠. 주가가 어떻게 있어요? LG전자가 2008년부터인가요? 예? 10년 동안 16만 얼마까지 갔던 게 4만 4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정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됐죠. 그래서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고요. 당장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갔다가 제 방에 물어와서 진단하는데 전문가님 10월 달에 제가 쌍바닥 잡고 또 샀는데 여기 오니까 마이너스 53%가 돼서 도저히 참다가 매도해버렸습니다. 매도했고 나서 다 돌아서서 가기 시작하는데 손이 안 나갑니다. 쳐다만 보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데도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내가 사면 또 떨어졌다는 이게 손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50%를 손절해버렸는데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절대로 못 삽니다. 주가는 계속 갑니다. 이번에 참 월풀이 하여튼 웃기는 쇼를 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트럼프의 등을 업고서 손경재님 어서 오세요. 트럼프의 돈을 등을 업고서 환율과 세탁기 가격을 갖다가 환율이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환율이 너무 예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뭐 천 얼마죠? 그래서 돈 환율 하락한 게 아니고 환율이 하락한 거죠. 우리는 상승하면 더 싸지는 거니까 환율이 하락해서 지네들은 환율이 상승을 해버려 달러가. 그러니까 돈을 더블 우리나라 세탁기 비싸지니까 지네들은 세일하다가 세일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덕분에 우리나라 세탁기가 비싸지게 보여지니까 얼른 할인 세일도 다 없애버리고 세탁기 가격 올리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뭐죠?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지시죠. 꼼수를 부려가지고 삼성전자, LG전자를 품질로 승부하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결국 쿼터제로 해가지고 난리쳤죠. 그래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별 볼일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트럼프가 지난번에 월풀이 태클을 걸었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한 자리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또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희망만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진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 제 돈 좀 한번 좀 벌어보자. 용돈이라도 벌자고, 그죠? 이런 이상적인 생활과는 다르게 무지하고 감정적인 군중의 일부가 돼버려서 자신도 시장이 조정한 데 다 팔아버리고 시장이 올라간 데 또 그냥 좋다 그러고요. 템부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떨어지든 말든 좋은 종목 들고 가본다. 오늘은 어디 시장이 급등해서 또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또 강하게 올라왔겠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일까요? 참 제 방에서 2017년 2월에 와서 여기도 지금 오셨는데요. 예, 2월에 와서 공부하고 고생고생하다가 3년 동안 예, 고생고생하다가 제 방에서 실제로 계좌를 들고 왔습니다. 아내 계좌도 만들고 자기도 만들고 이게 들고 와서 지금 들고 온 겁니다. 그죠? 뭐 하이닉스 그대로 있어요. 안 팔았어요. 그죠? 예, 다 나와도 지금 그대로 있고요. 이게 다 들고 있어요. 하나, 두, 이런 다 지웠습니다. 그냥 들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불과 2017년 3월이니까 지금 얼마요? 또 공부하겠다고 혼자 하니까 힘들어서 공부하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냥 들고 있어서 그냥 돈 벌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는데 예? 안 하겠다는 거죠, 다. 공부를 해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간접 경험을 충실히 쌓아가다 보면 그죠? 시장이 보이는 거고 시장 자체가 탐욕과 공포로 이겼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사람이 탐욕이 앞서게 되고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서 다 갖다 잘라버리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돈을 볼까요? 또 투자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평생을 망하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죠? 부실 종목 만졌다가 깡통내고요. 저도 역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실 종목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만두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시장도 여러분한테 마약처럼 예? 중독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카지노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강원랜드 카지노 사지 말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파라다이스를 무료 추천해서 지금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들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또 올라갔네. 그죠? 아무 일도 없어요. 아, 여기서 추천해서 샀으면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지금까지 뭔 일이 있었어요? 80%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또 올라가서 지금 한 60% 났나요? 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우성 치죠. 뭔 일 났다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사서 묻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 그러죠? 주식은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내일도 사고 오늘도 산다. 끊임없이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방법이 있냐 말이죠. 있나 없나. 버핏의 말처럼 주식시장은 어떻게요? 바로 다음날 주식을 사자마자 5년 동안 문을 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주식을 사면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부실이를 안 만지게 됩니다. 그럼 5년 지나서 시장이 열면 어떻게 벌었을까요? 아까 봤죠? 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예? 정리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를 해보면서 수익률을 얼마 가는지 템플턴이 갖고 있는 종목이 여기서 자 DB손해보험 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들고 있어요. 삼양식품, 고영, 대한약품, 삼화영관, 삼익THK, 삼천당지약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농심, 한국전력, K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만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죠. 또 갑니다. 주식장을 해서 시장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어떤 종목을 샀는지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 선택할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사요.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우수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순이익률이 높아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서 점점 돈을 더 많이 벌고 기업은 돈을 버는 것만큼 나로 하여금 돈을 실제로 벌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면 시장에 따라서 다 현금화시키고 다 도망가야 된다. 이게 현금화시키고 도망가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현금화시켜서 다 도망가는 게 돈 벌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난의 화살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배운 능력으로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든 말든 본인의 원칙대로 가는 것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러면 무슨 일을 벌렸는지 자, 이건 무슨 종목이죠?
희망마루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업황이 안 갔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8월 달에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 왜요? 손실이 너무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주도주로 갔지 않냐. 그럼 업황이 당장간 살아나기 힘들 거다. 잘라라. 그래갖고 잘랐습니다.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 다 아프대는 거예요. 너무 손실이 나서. 어떻게 해요? 잘라서 삼양식품을 사라고 했습니다. 삼양식품 수익이 나 있는데 많이 올라갔다 지금 떨어졌죠. 그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내려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사는 것이 그죠?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을 매도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희망만으로 살라고 그러면 기업을 분석하려고 생각 안 하고 희망만으로만 살라고 그런다고. 떨어지면 또 더 사요. 그죠?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무슨 종목이에요? 제 방에 왔던 종목입니다. 유리원이 제 방에 딱 왔습니다. 딱 3일 있다가 나갔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가 이미 55% 손실 나 있습니다. 잘라칠까요? 절대로 못 자릅니다. 비중을 축소하라고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다가가기엔 너무 위험부담스럽습니다. 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건데요. 기업이 너무 좋아서 제가 90% 몰빵했습니다. 제발 비중 축소하시죠. 본인 공부가 안 돼서 못 이기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죽을 때까지고 수익 돌아올 때까지 할까요? 딱 이틀 공부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월에, 2017년 1월에 저한테 와서 비중 축소를 했더니 하루 만에 나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지금 신저가 어제 신저가 깼습니다. 90% 몰빵해서 자기 재산 거의 90%가 날라갔습니다. 90%가 날라가면 이것이 복리의 함정에 따라서 본전을 찾을 때까지 몇 프로 올라가야 되죠? 아시는 분. 내가 90% 손실 났습니다. 이때 55%였습니다. 90% 손실 났습니다. 본전을 찾으려면 몇 퍼센트 올라와야 되죠?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 비중을 너무 많이 다면 조정시 인내하지 못해서 신저가에도 팔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업황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중요한데도 그래도 들고 간다가 에? 내 종목이 90%가 빠지게 되면 본전을 찾으려면 그 종목이 900%가 올라가야 됩니다. 에이 전문가님 나 100%도 못 먹어봤는데 900%를 언제 올라갑니까? 그게 바로 복리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수수료 요일에서 한번 보여줬는데 여러분 잘 모르셔서 한번 또 보여주겠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어디 갔냐? 이거 예. 자, 원금 복구할 수익률이요. 10% 빠지면 11%. 그러니까 단타하다가 11% 먹어야 본전인데 세금 빼고 나면 본전도 못 찾은 겁니다. 그렇죠? 세금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자, 220% 곱하면 20% 빠지면 25%, 30% 빠지면 43%, 40% 빠지면 67%, 50% 빠지면 100%가 올라와야 본전입니다. 60% 빠지면 150%, 70% 빠지면 233%, 80% 빠지면 400%, 90% 빠지면 자그마치 900%가 올라가야 내가 본전을 찾는 것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죠. 90% 몰빵에 90% 빠졌다면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라고 했더니 결국 예,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안타깝죠. 주식 투자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힘든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배우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이 종목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자, 여기까지 또 하고요. 네 번째가 뭐죠?